대선 개입 정치 공작 국정원을 해체하라. 저희들은 오늘 그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모였습니다.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은 친일 세력서부터 시작해서 분단 세력, 그리고 유신 세력, 그리고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관통하고 있는 그 세력을 칭하는 말입니다. 그들은 언론 장악을 극악하게 했습니다.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언론 장악을 위해서 그 극악한 행동에 원인이 무엇인지 인자 알 것 같습니다. 언론의 입을 묶고 손발을 묶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. 민심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민심을 통해서 정권과 함께 자본과 함께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.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조리한 일, 국정원을 통한 민심은 천심이라는 그것을 왜곡시켰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그 앞장선 것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. 이제는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. 때문에 국민들이 나섰습니다.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약간 자괴감이 있습니다. 분명히 선언합니다.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고 언론인들이 더 이상 굴종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. 다시 나서겠습니다.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치권과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.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음모를 멈춰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거기에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.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싸워야 됩니다. 그리고 청와대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.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이런 것이 순리적으로 풀어질 때까지 저희 언론 노동자를 비롯한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. 저희가 쫓겨난 지가 한 이제 38년 되는데 그거는 그때 일이고 그야말로 지금의 그 언론 상황을 또 이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라고 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상황이 여기까지 몰려온 거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옛날에 저 작년에 우리 방송국 동료들이 파업을 하면서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워서 파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.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.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또 한편 우리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이 시기를 이 좋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현역 언론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시국선언은 기자회견을 하고 시국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언론 장악, 보도통제,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! 규탄한다!